모마 참보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 우리 팀장님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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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요즘에 아무래도 3월달보다 4월달에 네. 보험료도 그렇고 보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4월달에 일단 3대 진단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네, 네. 네, 그래서 3대 진단금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가입을 좀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지 꿀팁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서 팀장님 네네. 오늘 이제 암보험 먼저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연락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보험 뭐 가입할 때 꿀팁이 있다면서요? 네. 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암 진단비와 이제 네. 유사암 진단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네. 갑기 경제라고 하죠. 갑상선암, 그렇죠. 네, 갑상선암, 네.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네.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만 유사암에서 보장을 해주고 네네. 나머지를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네. 일반암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진단비를 1순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네. 고액암 진단비 네네. 고액암 특약을 꼭 넣어야 되냐 맞아요. 이거 네네. 어느 곳에서 넣으라고 하고 어느 곳에서 빼라고 해서 좀 이거 좀 정리가 안 된다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네네. 고액암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액액 치료가 들어가는 암인데 네네. 발병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현저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력이 있다 가족 중에 이 고액암으로 인해서 고생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준비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 가족력이 네. 없다고 하시면 네. 굳이 월 보험료를 높이지 말고 일반암으로 그냥 충분히 준비를 하셔라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네. 1순위는 일반암 진단비 그래서 2순위로 유사암 여성분들이랑 유사암 진짜 그렇죠. 중요하죠. 네네. 꼭 챙기셔라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보면 진짜 암보험 준비할 때 싼 만큼 일단은 발병률도 그렇죠. 매우 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모든 암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맞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암 네. 그 다음에 뭐 고액암도 많아요. 10대 네. 고액암, 뭐 16대 고액암 많죠, 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16대가 좀 보험료 더 비싸긴 하죠. 맞아요, 네, 네. 16가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서에 맞게끔 맞아요.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암보험 사람들이 많은 니즈가 있어서 많이 가입을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생선부 합사에서 네. 얼마까지 가입이 되죠? 생선부 합사에서 지금 현재 2억까지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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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까지 가입이 되는데 네. 일단 누적 암보는 회사도 있어요. 그쵸, 또 어느 네. 회사는 2억 5천까지 생선부 합사에서 2억 5천까지 보니까 그렇게도 준비하시면 좋을 그쵸, 것 같고요. 그쵸, 네. 성인 같은 경우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성인 같은 경우는 거의 3천까지 네, 준비하죠. 3천까지,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뭐 고액암은 누적 안 보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참보험님. 네. 일단은 이제 터팀장님께서 네. 암보험 이제 준비했어요. 네. 그다음에는 마인드라는 게 3대 진단금에서 2대 진단금이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네.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2대 진단비 얘기를 하면은 네네. 내 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허혈성 질환. 제일 보장 폭이 넓은 진단인데요. 나이가 어르신 분들은 좀 가격이 저렴한데 네네. 나이가 높으신 분들은 네네. 뇌혈관 진단비도 굉장히 비싸요. 맞아요. 그리고 네네. 60이 넘으시면은 이 진단비가 300밖에 안 해줘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회사들이 500이 되는데도 몇 군데 있긴 한데 네네. 거의 극소수죠. 네네. 나이가 드신 분은 H사의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금액대가 네. 높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도 가족력이 있다 하시면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만약에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네네. 그러면 꼭 뇌혈관을 고집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뇌졸중 진단비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보장폭이 꽤 되거든요. 맞습니다. 60% 이상이 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로 준비하시면은 가성비 있게 준비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뇌출혈인데 뇌출혈은 솔직히 뭐 네. 보장받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네. 예.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러면 심장질환은요? 심장질환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좋글 합니다. 네. 심장이 쫀득쫀득해지는 그런 네. 협심증을 보장을 해주는데 협심증이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금액대가 뇌혈관 진단비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렇죠. 그래서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어쩔 수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이라도 준비를 해두시면 맞습니다. 네. 네. 위험할 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됐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보장받기 좀 적죠. 힘들죠. 네. 저도 이제 지금 15년 정도 보험 인생에 보면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거의 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거의 보면 뇌졸증 뇌졸증 아닌 뇌출혈과 네. 뇌경색이 되잖아요. 네. 뇌경색이 중요한 거예요. 혈관이 안으로 터지면 뇌경색, 바깥으로 터지면 뇌출혈인데 아무래도 이 뇌경색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쵸, 생각이 훨씬 들어요. 훨씬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암 그리고 2대 질병 준비를 했어요. 그 제가 저희가 이런 3대 진단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저희가 소비자 입장이에요. 네. 계약자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더 어떤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해야 되는지 우리 서팀장님께서 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설계사 일을 만약 그만두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을 알아본다 이럴 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암 진단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현재 시점. 그러니까 오늘 가입을 하겠다 그럼 오늘이 되고요. 한 달 있다 가입을 하겠다 그럼 한 달 후가 되겠죠. 맞습니다. 회사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수많은 보험사가 동일하지가 않고요. 진짜 많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는 시점에 맞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다 아는데 그게 가장 어렵죠. 저렴하면서 보장도 크게. 맞아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걸 정하신 다음에는 만기와 납입 기간을 미리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공부를 하신 게 중요해요. 맞아요. 나는 납입 기간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뭐 만기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만 미리 말씀을 해주셔도 상담이 굉장히 수월해요. 맞아요. 저는 가장 좀 까다로운 고객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 보험왕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여기서 너무 둘이 뭉실해. 뭐 20년 납부 해야지, 30년 납부 해야 되지. 아니면 90대로 해야지, 100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약간 가이드라인은 아니면은 차라리 보험왕님 저는 한 8만 원 정도 생각해요. 아니면 5만 원 정도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그 틀 안에서 뭐 20년이든 30년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괜히 막 30년 나 보내드리고 뭐 80세 만기 90세 만기 보내드리면 여기는 안 좋다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고객님이 미리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말씀만 해주셔도 1순위로 일반화, 2순위 유사화, 이제 3순위로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고액암 특정화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그 점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 그리고 유사암 고액암 준비했어요. 또 부가적인 게 많지 있잖아요. 뭐 암 수두비도 있고 뭐 작년에 생긴 표적암 양성치료비 그리고 4월달에 생긴 양성자 치료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보험님 또 순서가 왔네요. 자 그러면 암보험을 이렇게 해서 계약자 입장에서 준비했어요. 그 2대 질병은 계약자 입장 혹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방금 2대 진단에 대해서 진단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2대 질병은 수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진단금보다 수술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저렴하죠. 그래서 뇌혈관 진단의 경우 이제 대동맥류 같은 경우 이제 개두술을 해가지고 클릭 결찰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이 오더라도 스텐트 삽입술을 많이 해야죠. 비관혈 수술인데 그런 것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수술비를 보완을 하면은 훨씬 좀 가성비 있게 정말 최고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참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아 난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이랑 가져가고 싶어. 근데 보험료는 많이 비싸. 그런 분들은 서브로 일단은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5대 기관 수술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다 보장이 되니까. 물론 그거 말고도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뭐 128대, 뭐 122대 한도 것도 없지만 다 중복해서 나오니까 그런 것도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참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금 위주로 가입을 하시되 아무래도 60세까지는 몇 개 회사들이 아직까지 2천까지 가입되니까 근데 보험료가 암보험 외로 비싸. 그죠? 아니, 정말 많이 비싸. 그죠?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아, 넌 2천만 원 너무 비싸다. 그러신 분들은, 뭐, 뇌졸증, 아니면은, 뭐,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쪼개서, 한 천 정도만 좀 이렇게 낮게 가입을 하시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수술비를 이제 첨부를 하면은, 훨씬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생명보험에 또 가입하신 분들은 뭐 많잖아요.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뭐 암 같은 경우는 생식기암이 따로 분류되어 있죠. 유방암도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유사암도 이게 생명보험은 소외감인데 뭐 일반암이 10%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 증거 분석을 그러면 해야 되겠죠. 맞아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여성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여성분들이 사실 발병률 1, 2위가 유방암이랑 갑상선암이잖아요. 그 자궁암도 무지 못하고. 맞아요. 근데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이 당연히 유방암 일반 진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증권 분석을 해보면 인정을 안 해줘요. 맞습니다. 유방암 안 나오고 유사암도 어떤 이런 경우 있어요. 일반암이 5천이 들어있는데 유사암이 300인 분이 계세요. 아 진짜요? 너무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설계사 분이 공 하나 빼먹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준비를 하신 분들 계시니까 꼭 증권이 사실 귀찮지만 꼭
꼭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맞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전 봄이 무조건 좋진 않아요. 네. 물론 납입한 여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쵸, 좀 아깝긴 네. 하지만 네. 한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이대리 병도 똑같잖아요. 네, 우리 종신 보면 죄다 보면 뇌출혈 급성시키는 거 맞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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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도 거의 다 질병 코드의 세 개인데 거의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드물잖아요. 맞아요. 급성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뭐 뇌혈관이나 네. 뇌졸증을 맞아요. 좀 이렇게 납입 여력 내에서 좀 준비를 하신 게 나쁘진 않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예전에 그 일부 회사에서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고 맞아요. 요즘 이제 보험사들이 나온 게 한 3-4년 전? 맞아요. 3-4년 전부터 나왔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보험을 가입하시고 유지하신 분들은 맞아요. 한번 네. 다시 증권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에 뭐 유병자 보험도 뭐 2천까지 다 되니까 많이 되죠. 네. 준비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떠세요? 오늘은 3대 진단금에 대해서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